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은 조금 다행이었어요. 아침에 긴장하던 거에 비해서는 우리도 그만큼 빠지나 싶었는데 아침 시초가가 거의 저점이었죠. 네, 오늘은 미국이랑 달리 미국은 시초가 이후에 계속 빠지면서 거의 7% 가까이 하락했는데 예. 우리는 -4%에 시작해서 종가는 -2%로 끝났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양봉을 만들어서 끝냈고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충격이 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시작하자마자 우르르 막 박살이 났었는데 네. 조금 기운을 차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132포인트. 코스닥은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46포인트에 장을 마쳤고요. 상승 종목 수는 뭐 좀 제한됐어요. 상승 종목 수는 코스피에서 160종목, 하락 종목 수 720종목, 코스닥에서는 상승이 194종목, 하락이 1093종목.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장중에는 상승 종목 수가 양대 시장 합쳐서 100종목이 안 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요. 네. 수급을 보면 수급도 아주 뭐 엉망은 아니었습니다. 뭐 기관이 1조를 판다든지 어제 기관이 1조 넘게 팔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은 없었고요. 역시 외국인 기관 코스피 시장에서 둘 다 팔긴 했는데 외국인은 2640억, 기관은 2860억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5500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수급 자체에서만 뭐 문제를 크게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사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같은 거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예. 외국인이 오늘 1300억 순매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00억, 뭐 100억 이렇게 팔았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원화가 굉장히 강세였는데 어제 또 달러가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분위기 바뀌었으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달러 강세로 가겠죠. 네. 그래서 원화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7원 40전 올라서요. 1203원 8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코스피는 어제 미국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 이런 우려감들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 역시 이제 대형 바이오 이런 거 제외하고는 네. 투심이 좀 악화되면서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뭐 선방한 건 아니라 뭐 일본도 보니까 니케이도 1%도 안 빠진 지수였고요. 항셍, 상하이 뭐 다 그냥 약보합 정도로 마감해서 미국만 큰일 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들고 그 당시 워낙 또 가파르게 오른 게 있었으니까요. 네, 미국은 예. 뭐 중국 증시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네. 중국 증시 물론 이제 뭐 중국도 뭐 심천 A지수 이런 건 많이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좀 덜 올랐고 뭐 오늘 오히려 중국의 대형주들 상해 종합 지수는 약보합이었지만 CSI 300, CSI 500, CSI 800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승해서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아권 증시는 영향을 좀 크게 안 받은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증시도 1% 플러스가 나고 있고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S&P 선물 모두 다 좀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어서요. 예. 월요일은 좀 희망을 가져봐도 오늘 밤 잘 넘어가면 되는데 한참 동안 이렇게 저 미국 선물이 우리 시간으로 이런 저녁 시간대는 또 오르다가 본장 시작하면 또 뭐 전혀 언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네. 하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듀서가 다른가 그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네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꽤 내렸어요 오늘. 네, 오늘 대형주들 뭐 특히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하락을 했고요. 뭐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소식 이런 것들 뭐 이제 회사 외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투심에 악영향을 좀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좀 눈여겨볼 만했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뭐 보고서들 보면서 주가가 이렇게 박살나니까 네. 보고서들이 막 나왔어요. 분석하는 미국이 왜 빠졌니 과거에 어떻니 이제 그런 얘기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의 수급의 주체가 되는 건 개인입니다. 그 개인이 많이 샀을 때 어땠는지 이걸 이제 과거의 중국 시장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5년도에 중국이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2000에서 5000포인트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4년 11월에 후광통을 열어줬습니다. 예. 이 중국은 이제 원래 본토 시장 주식을 마음대로 못 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14년 이전에 중국 펀드 들으신 분들은 중국 펀드 사고 3일 뒤에 막 주식을 사게 되고 판매하면 돈이 2주 뒤에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판매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그거 그 우리 돈으로 바꾸는데 환전하는데 예. 일주일 걸리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영업하던 시절이니까 예. 정말 예전 시절 일인데 2014년 11월 후광통이 열리면서 뭐 상해 지수와 본토 지수 간에 이제 자유롭게 주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중국에서 월 20만 건 정도 계좌가 터졌었는데 예. 가장 많을 때는 722만 건까지 36배 계좌가 많이 개설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주식을 엄청 많이 샀다라는 건데 그때 상해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많이 올라간 만큼 이제 개인들이 막 이제 끌어올린 것들이 과열돼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워낙 빨라서 고점이 언제인지도 맞추기 어렵고 네. 어디까지가 저점이고 어디까지가 고점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맞추기 어려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시장이 많이 올랐다 네. 이런 점들이 좀 비슷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또 뭐 다른 종목과 관련한 뉴스들은 어떤 게 또 있었어요? 오늘은 아침에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제약바이오 투심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셀트리온이 다케다라는 일본 이제 다국적 제약 뭐 유명한 제약회사죠. 되게 유명한 예. 제약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약이요. 네. 알보칠. 저 자주 씁니다. 자주 쓰세요? 네. 그 비타민 B를 드시면 입이 헐었을 때 이렇게 빨리 치료하는 거잖아요. 뭐 음식 먹다 자꾸 깨무는 걸 비타민 B를 먹으면 안 깨무나요? 그러시군요. 저는 그 뭐죠? 그 입술이 자꾸 허는 네. 저희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알보칠, 화이투벤, 네. 화이투벤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거를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제약사가 네. 아시아 태평양의 판권을 사왔습니다. 마케팅 하겠다 이거죠. 네. 18개 제품 9개국에 팔 수 있는 권한을 사왔는데 네. 3,324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가격도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2018년도에 아시아 이제 18개 제품 9개국에 판매한 금액이 1,7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대충 한 20% 정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게 계산을 때려보면 PER로 보면 한 뭐 11배, 12배? 보통 제약사들 밸류에이션 보면 굉장히 높고 네. 이제 판매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것도 줘야 되는데 뭐 가격도 괜찮았다라고 보이고요. 얘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만 하다가 종합제약사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게 3년 동안 다케다 제약의 현지 공장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노하우도 배울 수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런 약이 이제 특징이 이 약은 꼭 찾는다 하는 약인 경우엔 네네. 이제 이거 팔러 가면서 어차피 약국망에다가 이제 약을 납품해야 되니까 다른 약도 같이 끼워 파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뭐 망도 넓어질 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농심이 삼다수 팔면서 다른 거 끼워 팔고 다른 거 안 사가면 삼다수도 안 줘 뭐 이렇게 했던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 네. 넣으면서 네. 다른 것도 끼워 팔고 다른 거는 좀 안 받으면 안 될까? 그러면 콜라 가져가겠습니다. 뭔지 이러면 뭐 그런 거겠죠. 예. 네. 그런 게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예. 그렇군요. 오늘 저녁 미국 시장 어떨까요? 밤에?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요. 한 번에 죽진 않겠죠. 너무 급격하게 올라와서 한번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기 매물이 거기도 있겠죠. 거기도 네. 지금 미국도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주식을 사 올렸는데 네. 이렇게 빠지면 못 사고 기다렸던 사람들 뭐 조금씩 사서 올리지 않을까요? 한 번에 죽는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출렁출렁 거릴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다. 한 번에 죽으면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까 조정이 있더라도 기간 조정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모든 증권사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했어요. 네. 3월 같은 급락은 없을 것이다. 그게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알겠어요. 네. 그러나 급락은 없이 또 이 위기를 넘어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예상이나 전망은 잘 좀 맞는 편이세요? 평소엔 잘 맞는데 요새는 잘 안 맞더라고요. 이제 맞겠죠 또? 올해 2월부터 잘 안 맞기 3월 4월부터 잘 안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까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정리 잘 해주셔서요. 네, 감사합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뱅키스도 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